빚져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사사건건 하지 말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건축밖에 없으니까 건축으로 위용을 자랑하겠다고 곳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상하궁까지 지었지만 결국 그 건축한 치적은 그 죄악의 여섯 장에 비해서 딱 한 절에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치적도 없는데 자랑할 그 한 절도 없지 않을까요? 환경이 겸손할 뿐이란 것이 다시금 깨달아지면서 내가 아합의 환경이라면 늘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아합을 너무나 경멸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세속적으로 아합의 부귀가 부러운 똑같은 사람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부부가 똑같기에 이세벨이 누가 내 남편을 힘들게 하느냐고 내가 엘리야도 나보다 다 죽여주겠다고 그러죠. 물론 아합을 이해한다고 아합에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아요. 아합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불쌍한 대상이죠. 이런 것은 세상은 당최 모르는 일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을 맺으며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을 주로 다루며 열왕기상은 열왕기는요 반성문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죄 많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여섯 장을 다뤘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열 절만 다루네요. 역대기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다루었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여호사밧 얘기가 17장부터 이제 네 장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성문인 이 열왕기를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아합의 아들 8대 왕 아시아는 다룬다고까지 할 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은 선한 리더십과 악한 리더십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 여호사밧을 다섯 가지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왕 되려면 첫째로 믿음의 부모가 중요합니다. 왕이라고 했지만 리더십이라고 보면 되겠죠. 4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사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뜻의 재판관처럼 여호사밧은 공적과 과오가 정확하게 기록되었어요. 히스기야 요시아 왕과 더불어 3대 현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현군일까요? 역대하에도 이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역대하는 이래 바로 전 구절에 20장 29절 30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은 여호사밧의 정치 군사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방의 나라를 두렵게 함으로 이제 그 두렵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고 또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잊지 않을 수가 있죠? 남유다 왕이 새로에 등극할 때는 마치 공식처럼 그 어머니 모친의 이름이 나오죠. 가족관계가 소개돼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폭력과 이제 살인을 통해서 왕이 계승이 이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공식처럼 또 어머니 이름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가족이 특히 부모가 또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똑같이 왕의 자녀로 또 이렇게 왕이 됐잖아요. 환경이 똑같은데 왜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을까?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외가 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실히는 왜 이름이 나왔을까를 또 아버지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그 외할아버지 이름까지. 그 아버지 실히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로 보아서 여호사밧의 외할아버지는 당시 이름이 나 있는 무인 가문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딸 아수바는 예, 참 이름의 뜻이 이상해요. 버려진, 파멸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이름은 짓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항상 이 성경에는 이름이 또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나라 사랑 때문에 딸이 이제 버려진 것 같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파멸당한 것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수요일 본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강사님은 이 본문으로 정신 질환을 다루시면서 이제 문자적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거나 씻고 드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예. 혹시 아수바가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를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신라의 같은 그 가능성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까 다른 점이 바로 이 절망을 맛본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세벨은 스카이캐슬 엄마가 결국 집안을 멸망으로 이끌어요. 길고 짧은 것은 가봐야 합니다. 근데 아수바처럼 버려진 것 같으나 여호와 앞에 오게 되어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이 여수아밧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바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살 소망이 끊어져서 자신에 대해 절망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까지 성경에 언급되는 것으로 봐서 구속사적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잘한 이 명가를 이룬 가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아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버려지고 파멸당한 것 같은 아수바가 3대 성군 여호사밧의 엄마가 됐다고요. 여러분들도 예. 오늘 이제 예, 적용을 좀 해보세요.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 스카이캐슬의 이세벨인가요? 버려지고 파멸당한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고 여호와 앞에 서게 된 아수바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죽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들도 아수바가 되어서 여호사밧의 어머니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선언왕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어요. 예, 여호사밧이 예, 43절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 행하는 것과 정직을 행하는 것 지금 이제 같다고 하세요. 여기서 정직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구체적인 규례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러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인생은 또 이 세상은 정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라면 이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가 속한 예배 공동체 앞에서, 또 예수 믿는 식구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분쟁이 없는 공동체라고, 또 집이라고 좋은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 부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싸웠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중재자가 되어서 쫓아댕기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참아, 그러면 안 되지, 둘 다 목자인데 목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다 들어보겠어 이러면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또 예배에서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도 있고 식구 공동체도 있겠죠. 근데 같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싸워도 예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정직하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의로움이 돼서 남을 찌르죠. 결국 정직하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정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직하다고 하는 거는 예, 이 세상은 또 알아듣지를 못하죠. 여러분들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혼자서 정직하다고 하는 거는 예, 결국 하나님이 예,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정직함으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아사의 조부 르호보암과 부친 아비암은 산당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들을 허용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무지 않은 악을 행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는가 이거죠. 그런데 아사는 이 아버지 아사는 이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특별히 그 우상 숭배자인 모친의 위를 폐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사의 길은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이 개혁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6절에도 여호사밧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하고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여러 사람을 보내어 그 모든 성읍으로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용맹한 군사를 100만을 두게 되었는데요. 왕권을 대리하여 일하는 용사가 100만이나 되도록 여호사밧이 얼마나 종교개혁을 간절하고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방에 두려움을 주셔서 그동안 우리를 아무도 공격을 못했는데 이제 실력이 쌓였나 봐요. 공격도 받네요. 예. 어머니 역량으로 아합과는 다른 부자도 있는 걸 이렇게 봅니다. 예. 부자도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동체에서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공동체에서 집에서 예. 또 아니면 공동체를 무시하며 혼자 정직합니까? 예, 서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는데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왕 세 번째는 패하지 못하는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43절.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왜 솔로몬 시대의 기본 이제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성전 짓기 전에. 근데 이제 성전을 지은 후에는 이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천번제를 드려본 후에 너무 이스라엘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산당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산당 예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질적인 종교적 범죄 온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사를 비롯해서 아사랴, 요담, 같이 대단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도 이 다 산당을 폐하지 못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다윗보다 솔로몬을 너무너무 좋아해. 솔로몬 죄가 솔로몬 은행.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이란 이름만 써도 돈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4대째 모태 신앙인데 우리 아들을 낳으면서 솔로몬 같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몇천 년이 지난 후도 이렇게 맹위를 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보다는 우리가 요셉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패할 자가 없어요. 그 백성들에게 침투에는 인본적이고 기복적인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막 급할 때는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조금 먹고 살만 하면은 우리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게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 예외가 없어서 우리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지금 그냥 막 노도와 같이 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본질적인 종교개혁이 아닌 거죠.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예, 솔로몬같이 요셉처럼 총리도 되고 부자도 되고 여자도 많이 얻고 이런 게 너무 이제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인데 여호사밧이 그 산당을 종교개혁을 하다가 절반의 성공으로 개혁이 철저하다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아사의 길로 개혁하는 것을 지금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산당을 또 패하지 않았다 해서 돌이키지 않았다와 패하지 않았다는요 사실은 언어는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의 온상인 산당을 패하지 않았음이 같은 비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 아사 아버지가 한 개혁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그 돌이키지 않는 것만큼 산당 예배를 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복을 좋아하는가? 이게 본성이래서 본능이 가르치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 산당 예배를 이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개혁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읽었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쓰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개독 중에 이 뭐 예 주요한 대형교회 목사들 신상을 털어야 한다. 지금 어떤 그 후보를 터는 것처럼 털면 나는 뭔지 안 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이슈화시켜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전략을 읽었어요. 읽는 순간 저는 이제 먼지가 너무 많이 날 것이라서 걱정이 막 너무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먼지 나면은 저 미리 다 말했습니다. 예, 먼지 날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먼지가 나면 물을 좀 많이 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개혁을 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뜨신 밥 먹고 뭐 하려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패한다, 산당을 패한다는 게 너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런 모든 것들을 패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다 못하잖아 이거를. 특별한 왕들만 하잖아. 그러니까 특별한 왕도 아닌데 전 미리미리 다 그런 얘기를 늘 했었는데 왜 요새 갑자기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라고 무시하다가 갑자기 지금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 이러는가. 오랜 관행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직급별로 하청업체에서 받는 것이 관행이라면 그 나 혼자서 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상납을 또 해야 되고 나도 아랫사람에게 이제 받아야지만 하는 구조라면 나 혼자서 안 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악어의 사슬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과 이런 악어의 사슬들을 폐하는 것이 너무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고자 하지만은 내가 폐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회사를 가도 내가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이걸 절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 앞에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맨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호사밧도 이 돌이키고 폐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데 그게 너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그래도 갈 건데 내가. 그냥 이게 보니까 막 너무 이게 막 다 뭐 성경은 항상 내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마음은 원의로 돼. 회사만 가면 어디서부터 계약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막 흰 소리 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쫓겨나면 분하고 그냥.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패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나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말로 그렇게 개혁이 되겠어요? 개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정직히 행하였는데 패하지 못하는 산당이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나를 개혁하고 돌이키고자 하지만 그 나를 패하지 못하는 그만큼의 그 산당은 무엇입니까? 관행이라고 포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저기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만 하지 뭘 알겠는가? 예, 뭘 알겠어요 제가? 그래도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 몰라도 또 얘기하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선한 악 네 번째는 산당을 패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이제 했어요. 44절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마라. 거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북은 그동안 로밤, 예, 남쪽에 로봄과 여로밤, 아비안과 여로밤,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일평생, 일세 계속 전쟁이 계속됐었잖아.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에 의해서 그 평화적 일시적으로 평화적 관계가 수립되었으니까 이거 정치 얼마나 잘한 겁니까? 지금이라면 노벨 평화상을 양쪽에 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율법으로 백만 대군을 길러내니까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때가 남북이 모두 북이 영화가 극에 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그 환경에 가니까 예외가 없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후에 역대하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게 달하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나오잖아요, 그죠?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이 정략 결혼은 아람과의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요. 전적인 은혜로 여호사밧은 길르앗람못 전투에서 아합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남쪽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주여잉 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은 남쪽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대하 19장 1절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시침을 뻑 따고 예루살렘으로 편안히 돌아왔대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그냥 그 선지자 예후가 말이야 하나님 아들 예후가 나가가지고 왕이 악한 자를 돕는 것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돕는 것이 가나이까 하면서 막 진노가 임할 거라고 하면서 그래도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없이 하고 마음으로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것은 선한 일로 보겠다.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혼인 동맹을 맺은 거라는 거죠. 아합절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이 결혼으로 인해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모든 불법이 흘러들어왔어요. 역대 21장에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 오늘 선한 왕, 악한 왕, 우린 정말 선한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여자 아달랴 한 사람이 유다로 시집가가지고 다 불법이 흘러들어왔어요. 더 나아가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는 유다의 그 아들과 손자까지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여왕이 되는 엄청난 이 살육으로 남유다의 다윗 왕조 자체가 끊어져서 그 예수님이 못 올 뻔한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한 그 짓을 여호사밧이 한 것이죠. 여호사밧의 죄보다 더 큰 죄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일평생 전쟁을 해도 전쟁이 있었던 때가 더 나았어요. 누구와 평화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백성이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도 여호사밧을 보면은 예, 패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결국 여호사밧은 아홉보다도 훨씬 더한 만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그 부부를 보고 나라를 보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45절이에요.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치적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이 열왕기에는 이제 여기 반성문 쓰는 데니까 아는 언급 안 해요. 이제 네 장 썼다 그랬잖아요. 역대 하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사밧은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말씀운동을 일으켰고 백만대군을 만들었고 전국의 재판제도와 조직을 정비한 아주 성군이에요. 근데 여기 특히 그가 부린 권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5절에 이 권세로 전쟁을 했대요. 구약성경에서 총 63에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얘기할 때도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만큼 강력한 권세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절대 권력에 대해서 보면은 이 절대 권력은 오히려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분히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여기 왕에게도 절대 권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전쟁한 거를 부각시킨 이유는 이 절대 권력으로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합과 동맹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 절대 권력으로 선지자를 쫙 무시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또 절대 권력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모압과 암몬을 정벌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 같지만은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정말 가장 선하겠으면 최고가 된다는 거. 이 세상의 최고의 리더십은 이타적인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바이에 그 왕 이름 있잖아요. 두바이 그 왕이 10년 안에 세계 최고의 빌딩들을 다 지어놓은 거는 오늘 왕이 지라 그러면 뚝딱뚝딱 지어지거든요. 그 우리 지려면은 3년 열흘이제 회의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이제 이렇게 허가 받고 하려면은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늘 이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쟁 같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 절대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절대 권력을 주는데 그게 조금 잘못되면은 저렇게 가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죽을 뻔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직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그렇게 권력 뭘 주실 때는 전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합도 이기고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죽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정말 치우침 없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치명적으로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입니까? 동업입니까? 안 가야 할 이렇게 모임입니까? 선한왕 다섯 번째는 마지막 징계로 유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45절에서 최종적 평가가 끝났잖아요. 여호사밧의 모든 사적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거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추신이 달렸어요. 여호사밧은 46절부터 9절까지 몇 가지가 더 추가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를 썼어요.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영광이 달할 때 못하는 게 이 남색하는 자들 절대로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 근데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걸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아니 저기 여호사밧이. 이 남색하는 자는 카데시라는 이 말은 거룩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남색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성행위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거룩한 종교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동생의 퀴어 축제에서 그 검은 사제 옷을 입고 음란한 옷차림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죠? 아세가 남색하는 자들은 그때까지 못 쫓아낸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결국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성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개혁하기 힘든 중에서 이 남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진짜 이 일을 하려면 목숨을 지금 내놔야 되는 건가 이 정도로 예. 47절서부터 50절까지 보면은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는데 그 배가 에시온 개발에서 파선해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니까 아베아드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다 같이 호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에돔은요 이삭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었어요. 아다시피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약속의 자손과는 상관없는 그곳에서 여호사밧은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예, 산당 예배에 예, 완전히 그 히로인은 지금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영광 그걸 되찾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무역이 그때 성행했잖아요. 금을 구하려 했는데 그 배가 이제 에돔의 영토인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돔도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런데 이 배를 누구와 함께 오늘 만들었다고 했죠?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었는데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역대하 19장 2절은 그 예후로부터 아합과의 교제도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개혁을 했는데요. 이 마지막 20장 37절에는요 역대하 엘리에셀이 또 이거를 예언을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 북쪽에 심히 악을 행하는 아시아와 네가 교제를 하기 때문에 네 배를 파선시킬 거다. 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도 사람은요 파선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않더라고요. 파선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는 안 돌이키더라고요. 자, 한 번 맺은 관계를 끝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이고 아합의 딸은 이제 여호사밧의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자들도 다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개혁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걸 끊을 수가 있겠어요. 다 삼촌이고 뭐 이 고모고 막 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보니까 여호사밧이 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또 슬펐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있구나 성군도. 하나님 여호사밧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두 나라가 만든 배를 파선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주시면서. 근데 이때 경고를 들었었잖아요. 들은 말을 여호사밧은 생각해내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를 안 보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깨닫고 아시아가 다시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가자 그랬을 때 이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남색하는 자를 쫓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포기하고 악한 아시아와의 교제를 중단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중단한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죠? 예, 자기 딸이 지금 가서 시집가 있는데 아니 예 지금 이제 그 아합의 딸을 데려왔잖아요. 자기 며느리 아니 거기 다 손주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끊겠어요. 더군다나 왕인데 바로 이 점이 마지막에 선한 왕으로 남게 된 최고의 비결입니다. 예, 인생은요 여호사밧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록이 49절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45절 전까지는
이 땅으로 평화하였더라 로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끝날 뻔했는데 이거 평화한 거를 끊었다는 거잖아요. 예.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호사밧은 돌이켰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예, 축복이었어요. 저는 생각할수록 남편의 마지막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그냥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과 한번 하기도 어려워요. 미안하다고 한번 하기도 어려워요.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하는데 이 돌이키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는 평생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열 번을 안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 택자가 아니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여호사밧은 택자이고 선한 왕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여호사밧이 나라를 말아먹는 이 큰 실수를 했음에도 선한 왕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해도 회개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여호사밧의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의도했던 아니든 그의 죄는 하나님 나라를 끊어지게 할 그런 죄였어요. 실제적으로 이 아달랴가 와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예,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남색을 끊고 이 우상을 섬기는 아무리 내 친척 할아버지라도 아시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쾌락이 있겠죠. 재물이 어른거리겠죠. 예. 그런데 그냥 그 어마어마한 배가 말이죠.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한 그 손해였는데 자 적용해 보세요. 이제는 허락하지 않아야 될 교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해 예, 하나님이 애써 막아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13년 동안 제가 문밖 출입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의 간증을 다 듣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제가 백도 없고 뭐도 없는데 제가 직장이라도 나가고 학교라도 나갔으면은 저거는 1000% 이혼을 했고 그리고 다 망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뭘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예. 여자들이 가는 길이 다 빤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렇게 문박출입을 못하게 했을까? 정말 그건 하나님의 진짜 흠없는 완벽하신 성실하신 세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냥 나도 여러분들 환경이었으면 꼭 다 그렇게 당했을 것 같은 거예요. 난 얘기할 때마다 나는 안 당했어. 어머 나도 다 내가 꼭 저렇게 당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아합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 여호사밧이라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구속사적인 그거잖아요. 그죠? 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 거예요. 애써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것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나갔겠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다섯 개로 왜 선한 왕인가를 해봤어요. 두 번째는 요 앞에서 악한 왕 아시아에는 별로 예, 뭐 꺼리도 한 세 절로 끝나니까 예,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대로 악을 행했대요. 근데 그 길은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기를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대요. 이게 아시아의 전체 코멘트예요. 여호사밧은 치적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은
선한 왕이라고 칭함받는데 아시아는 조상의 말도 잘 듣고 아버지 엄마 말 잘 듣는 조상신을 너무도 잘 섬기는 착한 어린이여요. 예, 안 그래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아가 자발적으로 바알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바알의 맨 끝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예,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인이나 왕처럼 그 바알을 떠받들었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이 고의적이고 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여호와의 진노를 산다는 거는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거 1장 보면은 그도 공동체가 있어요. 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공동체가 아닌 바알 공동체예요. 싸워도 예수 공동체여야 정직한 것을 가르쳐 줄 텐데 조상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이고 아버지는 아합이고 어머니는 이세벨이고 누이는 아달랴. 최고의 로얄 패밀리이지만 정직을 가르쳐 줄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천국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 공동체인데 교회를 나간다고 다 예수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알 공동체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3, 4대의 저주가 바로 이런 걸 의미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아달랴의 모든 3, 4대의 이름들이 마태복음에 계보에서 빠졌어요. 로얄 패밀리일수록 고질적 우상숭배에서 끊어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엄마 아버지 말 잘 듣다가 내가 지옥에 갔다 이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돈신 만몬신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돈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가 차였대요. 아합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모두 이세벨이 충동질한 건데 근데 책임은 아합한테 물어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도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얼마나 책임을 지는 이 가장으로서 믿음에 책임을 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 아내가 그랬다 어쨌다 예, 결정은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역할을 또 주셨어요. 이처럼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삶의 마지막 날 여호와 앞에서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아합의 왕 아들이 아시아가 왕이 계승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계속 모반 살인이 계속돼서 그 아주 왕조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가 계속 아시아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아합이 한번 겸비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그때 네 죄를 다음 시대로 유보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 아합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냥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합 가문이 경고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시아가 왕이 됐지만 딱 2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2년. 이 사람은 조상 아버지 엄마 말 잘 듣다가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다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예, 정말 말 잘 듣다가 지옥 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절씩 읽어가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석이 많이 돼요. 예. 근데 북이스라엘은 말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세벨처럼 임금 딸을 그렇게 좋아하고 부잣집 딸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를 허투루 여기고 이제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정말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이 아시아 집 같은 그 집안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이 나눔에서 본 거예요. 예. 회사 창업주가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이제 암으로 작년에 작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분의
뭐 삼촌이 목사님이어서 예배도 드렸대요. 근데 몇 달 안 있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한 거는 목사이신 삼촌이 날마다 헌금을 강요한다고. 교회는 돈이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회사 여직원과 이렇게 재혼을 했는데 회사 상장 이후에 그 직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주식까지 다 챙겨서 이제 상장할 때 245개 회사를 팔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돈으로 과연 자식들이 잘 살까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결국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그분의 딸은 재산을 보고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니까 이혼을 했다네요. 또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려고 미국에 있던 애인과도 이제 헤어지고 돌아왔는데 그 재혼 여인 그 여직원은 회사 명의를 이 아들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대출을 일으켜서 돈은 다 챙겨가고 회사는 빚더미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홀 시어머니도 집사드린다고 결국은 그 여자가 자기 명의로 해서 그 돈까지 다 빼서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아들은 빚더미에 나앉고 그 어머니는 거리에 내쫓기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눔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이 아프시다고 할 때 제가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는데 그때 큐티 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쌤통이다라고 아내와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재산 240억이 어떻게 되었나가 더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원님이 이런 처방을 하네요. 그렇게 되면 그 240억도 이리저리 간단히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요. 세금으로 나가고 도둑에게 감사원금하고 강도에게 건축원금하고 그렇게 해서 다 사라져버릴 것 같다고 이렇게 처방을 하네요. 예. 이 창업주의 길이 아시아와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 정말 믿음도 없는데 다 아비마귀에게서 난 부모 말을 잘 듣다가 예수 없이 이렇게 지옥에 가는 평탄한 아시아 같은 사람 평탄해 보이는 아시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죄를 졌어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가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4대째 모태 신앙이라 교회에서 살았지만은 그런 믿음의 부모를 또 주셨는데 저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공동체가 귀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힘들었는데 제가 아무도 나눌 그 지체가 없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혹독하게 참으로 책임을 물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최고라고 그렇게 가면서 가정중수와 그렇게 외치고 가면서 내가 그걸 돌이키고자 하는 것만큼 오늘 내가 패하지 못하는 산당이 이제 있다고 했는데 참으로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참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서서 자기를 직면한다는 것이 여호와 맛을 봐도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산당을 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이 모든 것들 내 옆에 식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온전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이 온전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회개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날이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끊어지지 않는 이런 남색과 그 아시아를 끊을 수 있도록 정말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나도 버려진 것 같고 파멸당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죽은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콜링인 줄을 믿사오니 이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나와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여호사밧 같은 사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자리를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자리매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 앞에서 우리가 다 선한 아버지 하나님 리더가 되며 부모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상사가 되며 그런 모든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모님 잘 모시는 것 중요하지만은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